각도를 더 많이 주면 허리가 많이 산다고 했을 거예요. 120도, 140도 더 주고 싶으면 더 내려. 그래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뿌리를 살리면 살아요. 살기는 살아요. 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산추각도 그대로 90도 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13mm예요. 13mm를 밑에서 넣으면 손님이 이렇게 콩 다칠 수도 있어. 위험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놓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얘가 45도예요. 여기서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90도.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45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뿌리를 살리는 부분이 어디야? 여길까요? 여길까요? 우리 뿌리를 살려야 되는 중간. 여기가 아니라 45도. 여기가 45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글러브 뚜껑을 여기다 넣는 거야. 우리 뿌리 살리는 데가 다 여기서 하잖아. 여기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여기를 눌러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살아야 뿌리가 산다는 거야. 여기는 살리나 마나. 원인은 여기라는 거지. 그렇죠? 원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글러브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어요. 1번, 2번이에요. 숨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자, 90도 각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근데 저희는 피터가 어떻게 했어요? 더블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6mm, 180도.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요.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있었다가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90도 각도에서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렇게 쫙 빼시는 거예요. 펌 배우듯이 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반원 그렸지? 네. 반원. 반원으로 딱 이렇게 그리세요. 그래서 빗질을 곱게 해서 딱 올리세요. 올렸어요? 여기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13mm 원장님 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그렇지. 응, 오케이. 됐어요? 네. 자, 각도 똑바로 위에서 아래로 쭉 마네킹 뜨겁다는 소리 안 하니까 일단 다 돼요. 됐어요? 네. 이게 1번이에요. 그다음 이거 내리는 게 2번이에요. 살포시 이거 당기면 안 돼요. 완전 그냥 살포시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이 판넬을 당기면 안 돼. 맞아. 여기를 당기지 마. 아니 그리고 이게 여기를 덮고 있어야 뿌리를 더 봐봐. 45도 글러브 뚜껑. 글러브 뚜껑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한번 수분 날리기 위해서 90도 됐죠? 너무 갔어. 너무 가면 울어. 원장님. 자, 원장님 다시 해보자. 원장님,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잡아. 됐어요? 이렇게. 원장님, 나랑 똑바로 서봐봐. 비스듬히 서도.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1번. 위에서 아래로 옳지. 됐죠? 2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러브 뚜껑이 45도죠? 자, 원장님 90도. 됐어요? 검지가 어디 있어, 원장님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아봐. 잡고 벌려. 벌려서 45도. 45도. 아니?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그렇지. 나야. 하나, 둘, 셋. 아니? 원장님 여기서 뜸 들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위로 올리세요.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옆으로 빼기, 빼봐요. 뿌리가 많이 살아. 그지? 이 상태에서 16mm 들어볼, 아니, 그거 놓지 말고. 이쪽 손은 놔두고. 이쪽 손은 잡고. 이 손은 잡고, 그대로 있고, 16mm. 그대로 똑같이 먼저 이 판넬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엄마 손잡이 검지로 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났어요. 옳지.
다음에 다시 놓고 판 2번 놓고 됐죠? 자 90도 한번 놓으시고 다시 45도 옳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시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보세요 쭉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단단히 살죠? 세편 날로 나눠주세요 하면 얘가 이 사이즈 얘가 와인딩 할 수 있는 뒤에서 맞추는 거예요 세편대로 나눌 때 세세층을 나눠주세요 할 때 옆 사이즈가 아니라 이쪽이 여기가 아니라 뒤에 얘가 와인딩 할 수 있을 만큼만 나중에 앞쪽은 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와인딩 연습을 할 건데 피가 길다 그랬잖아요. 얘가 지상이 작은 사람은 이게 한 팔로도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앉아서 해요, 아니. 근데 딱 앉으면 종이 낮으니까. 그죠? 그냥 하거든요? 빠져있는 거. 나는 이렇게 하면 보통 160도에다 하세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손상이 심하다 하면 140도가 돼요. 건강하다 140도가 되고 기본 160도 이렇게 해서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면 돼요 까지 까지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밑 위로 올라가죠 아이롱이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라 그랬어요 빗을 아이롱이 딱 꽂아주세요 그래서 얘를 글러브를 살짝만 돌려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수분이 날아가면 아이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수분이 안 날아가면 안 올라와.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죠. 보이세요? 그죠? 올라오죠? 여기 원장님 끝이 여기 있어. 여기도 있어. 그러면 여기다 맞추는데 그냥 들어가면 이 끝, 여기만 맞춰지잖아. 그러니까 얘 2초씩. 여기 끝도 맞춰줘야 되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얘는 돌려주는 거예요. 벌써 떨어졌다. 그치? 그럼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벌어지잖아요. 내 앞으로 나딱 빼세요.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수분이 날아가겠지.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부분에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일 거야. 그죠? 날아갔어. 그 다음에 원장님 이렇게 천천히 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쭉 나올 때까지 나와요? 나오죠? 그럼 빗을 빼도 돼 그래서 끝이 글러브 조금 더 돌리세요 빗을 빼고 수도 됐어 끝이 다 들어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럼 엄지 건드려 뜨거워. 원장님 엄지검지를 얘는 돌리면서 얘는 펼쳐 이렇게. 됐어요? 얘는 돌려. 얘는 돌려. 그렇게 돌리면서 그러면 계속 돌려. 그럼 수분이 날라 아이로 지금 딱 떨어졌지. 그럼 원장님 자 이렇게 잡아봐. 내 앞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가. 그럼 공간이 생겼지. 빗으로 이렇게 돼. 이거 쭉 빼세요. 그렇지. 그래서 쭉 내려서 내가 길이를 정하고 설정하고 빗으로 원장님 뺄 때 그냥 쭉 빼지 말고 얘를 빗질을 해. 그 다음에 빗으로 아이로에다 딱 붙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글러브를 살짝만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이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마시고 얘가 나올 때까지 밑에 있는 머리가 위로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나와있어야지 해야지 그래서 끝이 다 됐어요 지금 몇 밀리지? 마시고 신고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언니 검지로 엄지로 얘를 이렇게 밀어봐. 밀면서 이렇게 딱 하면 다려지면서 어때? 힘이 생기면서 다려지죠. 내 빛이 어디 있어? 위로 가 있어. 그렇지. 잡고 얘는 끝까지 해서 수분을 쭉 빼주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빛 위로 가서 붙어서 쭉 내려와서 길이 설정을 하세요. 하고 원장님 그냥 빛을 쭉 빼지 말고 얘로 이렇게 빗질을 합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빛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엄지로 펼치고 엄지방도 펼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때요? 아이롱에서 머리가 이렇게 똑바로 붙이면 나죠. 이 상태에서 리아커를 잠깐 돌렸다가 그럼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빛으로 뜨고 빛으로 손으로 빼기 하나 그거 빼는 게 네 그것도 다시 가리고 다시 돌려봐봐 잡고 나이스 오케이 네 잘했어요 이거 좀 올라가면 네. 그렇지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이거 때문에 그렇지 위에 올리는 거구나 그렇지 왜 위에서부터 원장님이 세 바퀴 네 바퀴 안 하고 왜 밑에서만 놀아요 그럴 거예요 네 피카에 10개로 와인딩 하는 데 있어서 3등분으로 나누고요. 지금 좌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빛 위로 아이롱을 두시고 쭉 따라오시면서 빛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오셔서 길이가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일 때 여기서 빛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빛하고 아이롱 사이로 그러니까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돌려볼게요. 네. 어머 머리카락 톡톡톡 머리카락 사이로 올라오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 잘 돌아가네요. 네 참고로 지금 와인딩 해주시는 선생님은 3일 됐어요 와인딩 하신지. 자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찝고. 자,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샥! 네, 어때요? 잘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잡고 반바퀴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한번 싹 다려주고 피카밖에 없어요. 덮개를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또 곱슬일 경우에는 어때요? 결도 다려주면서 윤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웨이브도 강하게 걸리고요. 아이고 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쫙 하신 다음에 네 살짝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여기서 빗을 대고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끝까지.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빛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서 쭉 내려가세요. 자, 빛이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결정리를 하면서 뒤에서 아이롱이,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기다리시면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빛하고 아이롱하고 그 사이에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하고 빛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럼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냥 건조될 때까지. 그러면 머리카락이 쫙 하고 올라와요. 자, 보이시나요? 네, 올라오죠? 네,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천천히, 만약에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 올라와요. 네, 자, 덮개 아이롱, 이제 끝이 글러브 안으로 싹. 끝까지 와인딩 하면서 돌려서 끝까지 들어가면 모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네, 덮개 아이롱을 콕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콕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여기서 돌돌돌 해볼게요. 네, 두 바퀴,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됐어요.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아이롱 안에서 모발이 다 건조가 되면 이렇게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두 개 있죠, 좌측에. 네, 우측으로,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네, 다시 쭉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수분 조절 끝까지 한번 해주시고요. 다려주신 다음에 빗을, 빗 따라서 아이롱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와우! 네, 윤기가 쫙 올라옵니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일렬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 보시면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예, 우리가 와인딩을 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슝슝슝 하고 올라옵니다. 네, 자, 봐봐요. 올라오죠?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기다려주시면 모발이 싹 모발 따라서 올라와.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올라가면 자, 덮개를 콕 집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다시 한번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해볼게요.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자, 한 번 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잡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또 한 번 콕 다려주시고, 또 한 번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되면, 네, 아,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집게를 내려놓고, 아이롱에서, 모발이 수분이 건조됐나 보시고, 빗으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판넬로,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쭉, 그 다음에 아이롱을 다시 빗 위에 올려놓고 자, 쭉 천천히 내려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와인딩 할 수 있는 길이를 남겨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 윤기 올라오네요. 자, 가발인데도 윤기가 올라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예, 조금 수분이 기다려주시면 수분이 건조됐다가 네,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올라와요. 잘 올라오죠? 네, 자, 네, 자, 어머, 너무 잘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끝 안으로 다 들어가면 자, 딱 집게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으시고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잡고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저 싹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바퀴. 네.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네,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회전 할 거예요. 아이롱으로 아이롱의 머리를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싹 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자, 백파트로 넘어.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자,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쭉 끝까지 한번 다려주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네, 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쭉 하신 다음에 빗 위에 아이롱 놓고 길라잡이로 예, 빗을 따라서 아이롱이 쭉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 남겼을 때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뜸 정도만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글러브 안으로 끝까지 다 들어갈 때까지 돌려주세요. 모발 끝이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려주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옳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바퀴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려주시고 콕 잡으시고 돌돌돌 두 바퀴 하겠습니다. 한 바퀴 천천히 한 바퀴예요. 또 한 번, 두 바퀴 싹 때려주시고 다시 한 번 또 한 번 잡을까요? 콕 잡고 한 바퀴 네,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싹 때려주고 또 한 번 싹 때려주시고 와, 윤기 오른 거 보이시죠? 네, 가발이에요. 가발도 이렇게 잘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이에요. 자, 1차적으로 저희가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하고 쭉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하고 아이롱하고 네, 이렇게 해서 빗을 따라서 가세요. 빗이 결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뜸 정도 뜸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머리카락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통통통 하고 튀어 올라와요. 만약에 안 올라온다는 건 젖어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쉽게 올라와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쉽게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하셔서 글러브 안으로 모발 끝이 다 올라가면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콕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고 다시 한번 콕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잡으시고 이제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세 바퀴 네 바퀴 모발 끝까지 또 와인딩이 가능합니다. 네. 애써서 처음부터 우리가 세 바퀴 네 바퀴 돌리겠다고 길게 하시다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용이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쭉 펼쳐 주신 다음에 네, 완전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어때요? 아직까지 덜 건조가 됐으니까 안 빠지겠죠? 자 살짝 있다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시면 자 백파트의 세 번째 와인딩 끝났습니다. 예,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폴리 네 번째 판넬 마지막이죠. 열 번째 네, 마지막인데 자, 폴리 분사 한번 했습니다.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빗질을 한번 싹 건조, 수분 건조 한번 싹 해주시고요. 네, 빗 위에 아이롱이 있고 빗들을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아이롱이 따라갑니다. 네. 폴리를 분사를 하니까요 모발 끝이요 뜯기지도 않고 이렇게 와인딩 연습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 폴리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릴렉스하게 기다려 주세요. 왜냐하면 피카는 10개로 와인딩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샥 건조되면서 예, 와인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마음을 릴렉스하게 가져주세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예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봐봐요 그죠? 그래서 모발 글러브 안으로 예, 끝이 싹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을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고 탁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딱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딱 잡고 손잡이를 반바퀴 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쫙 다려주시고 똑 잡으시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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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위에 이렇게 해서 10개로 와인딩 끝났어요. 자 위에 보시면 트리플로 2개 자 보시면 우측에 2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좌측에 2개로 와인딩 끝났고요. 백파트에 4개로 해서 그러니까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자, 13mm입니다. 13mm.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글러브 뚜껑 여시고, 45도. 하나, 둘, 셋. 90도 글러브 뚜껑이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다시 글러브 뚜껑이 90도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기 하셔도 뿌리는 많이 살지만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더블로 17mm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해서 한번 살짝 내려놔 볼까요? 뿌리가 얼마큼 사는지. 네,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봐봐요. 슬라이스 길게 뜨시죠? 네, 길게 뜨세요. 네, 각도는 90도 각도. 두피에서 90도 각도예요. 자, 13mm. 자, 수분 한번 살짝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글러브 뚜껑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판넬 드시고요. 자, 17mm. 자, 넣으신 다음에 45도 한번 할까? 수분 한번 날리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빼기. 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네, 이번엔 트리플 피카의 꽃이죠? 예. 도넛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뿌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고 놓으신 다음에 빗을 딱 잡으시고 예 자 빗과 아이롱을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뜸이 날아가면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있으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네 보시면 끝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요렇게 네 자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예쁘게 잘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 벌써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천천히 릴렉스하게 와인딩 하셔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을 딱 예, 글러브 집게 사이에 글러브 뚜껑을 딱 가운데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살짝 다려주기 그 다음에 콕 찍고 자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자 놓고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콕 찍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오 네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다시 한번 콕 찍고 반바퀴 네 하나 둘 셋 넷 다
잡으셔서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네, 두 바퀴 돌리시면 되겠죠? 자, 이상 이제 다려주기.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돌돌돌 하셨다가 위로 살짝 올렸다가 빼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어때요? 네,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우측이에요. 우측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 네, 자, 이렇게 우측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맞아요. 네, 네, 자, 쭉 네,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좀 뜸을 들이시면 되겠죠? 뜸을 들였다가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측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답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돌돌돌 해볼게요. 네, 한 바퀴. 자,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안 되면 어떡해요? 그냥 쪄주세요. 그냥 덮개 아이롱으로 쭉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빼시면 자, 우측과 좌측과 우측 어때요? 너무너무 윤기나면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프리시고 우측 파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싹 다려주시고 자, 우측 파트 네,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네, 천천히 우리 선생님께서 네, 굉장히 천천히 잘 해주고 계세요. 그동안 머만들이가 왼손잡이라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오른손으로 네, 이해가 되게끔 원장님들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네, 스파이럴이에요. 물결펌 굉장히 편안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자,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나오고요. 우리 피카에 연예인 펌기가 있거든요. 롱 아이롱에다 이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테크닉 한번 또 원장님도 써보세요. 네, 우리가 타샵에서 없는 걸 저희가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겠죠. 나만의 컬러를 가지고 어머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어때요? 좋겠죠? 네. 자. 그래서 또 다려주고, 또 다려주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빼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는 거예요. 예. 예쁘죠?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 엄청나네요. 마지막 판넬 해보겠습니다. 네, 좌측에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좌측입니다. 자, 아이롱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됐어요. 자,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뜸을 주신 다음에 자,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돌돌돌 끝까지 바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자,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우리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잡고 싹 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자, 두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어때요?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저희들 아이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파이럴 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파트는 백파트의 왼쪽 파트는 완성이 됐어요. 네, 자 17mm, 14mm로 뿌리 살리고요. 17mm예요. 자, 네. 지금 밤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뺐다가 그대로 와인딩 예쁘죠?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에는 이렇게 공부해요. 밤늦도록 지금 현재 시각은 10시예요 10시인데 지금 또 와인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연화해서 하는 거예요. 가발이지만 똑같이 사람 모발처럼 미친 연화해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와인딩하기가 쉬워요. 네. 또 돌려볼까요? 네. 옳지. 네. 잘하죠. 네. 자, 우리가 가발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사람 머리 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다 연습하지 마시고 가발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빗을 빼면서 펼쳐주세요. 옳지. 네,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입문 화면가구당의 아이롱 4주에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는지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와인딩 지금 세 파트로 나눠서 뒤에 백파트를 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 지금의 이 모습이 4주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카의 원권은 굉장히 쉬워요. 쭉 내려오셔서 자 수분 한번 날렸으니까 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붙이시고 글러브가 45도 그렇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수분이 날라가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네, 조금 기다렸다가 자 이제 회전해볼까요?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 트여 오를 때까지 천천히 돌려주세요. 천천히 네, 채뜸 없이 그냥 천천히 너무 잘 돌리고 있어요. 최소리쌤입니다. 그만들에 앞으로 피카에 우리 기대주들입니다. 자 계속 돌리세요. 끝이 조금 더 다 들어갔나요?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빗을 빼고 네 회전하면서 피카의 롱 아이롱의 긴 열 면적을 위해서 펼쳐주세요. 배는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질 때까지 돌려주세요. 계속 돌리셔야 돼요. 네, 떨어지면 살짝 내 앞으로 당겼다가 앞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판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4주 뒤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또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한번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네, 자 수분 건조하고 빗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서 쭉 내려와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네, 조금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기다려 주셔야 되겠죠. 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건조가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머리카락이 안 빠져나와요. 네, 이 상태에서 돌리겠습니다. 네, 네, 톡톡톡 피 올라오죠. 끝이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끝이 모발이 들어가면 스톱.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뜸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회전 하면서 예, 피카의 롱, 아이롱의 긴 면적을 활용해서 예, 펼쳐주면서 천천히 돌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완전히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 놓고 네, 네,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